안녕하세요. 오늘은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형태를 고치고서는, 약간의 묘사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이게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5배속으로 돌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은 그 시간이랑 같이 이렇게 몇 초에 뭐 어떻게 한 거냐 이렇게 알려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네 봐주세요. 사실 이게 묘사는 그냥 보고 관찰하고 똑같이 진드감치 그리는 수밖에 사실 없어가지고 영상을 괜히 지루하게 이제 리얼타임을 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제가 빨리 돌렸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이제 형태를 조금 계속 고쳐가면서, 형태는 계속 고치는 거예요. 고쳐가면서 톤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색을 과감하게, 약간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과감하게 넣었는데, 이제는 덩어리도 나왔고, 인간이 이제 인상도 나왔고 하니까 톤 같은 거를 원본과 비슷하게 맞춰가는 거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맨 땅에서 똑같이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힘든데, 지금 비교 대상이, 아, 내가 지금 원본보다 조금 붉구나, 뭐 원본보다 채도가 올라갔구나, 뭐 이런 거를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색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뭐 지금도 똑같이 맞추지는 못하지만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아, 처음 해보다 진짜 훨씬 수월하다. 이 어느 정도 진도 나간 후에 맞추는 게. 그리고 색도 이렇게 다양하게 써집니다. 오히려 원본보다 어쩔 때는 이게 의외의 효과가 나서 느낌이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냅두고 진행할 때도 있고 그래요. 보시면은 이제 이 묘사에 이거를 팁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정의 내리긴 좀 그런데 묘사를 살짝 넘치게 하고 그거를 지워 나가면서 하는 게 조금 쉽습니다. 묘사하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묘사를 조금 넘치게 해놓고 다시 깎아내면서 형태를 정확하게 잡아나가는 장면이 많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코를 수정했는데 기울기가 틀려서 수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단계든지 틀린 게 보이면 이제 즉각 고쳐주시면 됩니다. 즉각 고쳐주시고 지금 요 정도 비유, 화면 크기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묘사를 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는 확대를 과감하게 이것도 하셔가지고, 똑같이 그려버려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이 묘사를 완전 끝장내려고 하는 묘사가 아니어서, 완전히 똑같이 그리진 않아요. 형태를 뭐라고 해야 돼? 형태를 고치면서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는 정도? 그 정도의 묘사이기 때문에 막 완전 똑같이 그려버려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파고들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렸으면 파고들어서 한 번에 끝내셔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계속 한번 완성하고, 두번 완성하고, 세번 완성하고, 네번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를 선호해서, 이번에도 이게 묘사를 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완성하려고 하는 묘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형태를 계속 고쳐주는데, 이제 형태를, 이제 제가 이 부분 그리면서 그랬는데, 형태를 아무리 고쳐도 뭔가 어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기울기가 틀렸다던가 큰 뭔가가 틀린 거예요. 커다란 뭔가가.
왜냐면 위치는 다 맞는데 느낌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면은 이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지금 입에 기울기가 틀려가지고 아무리 이제 막그 보고서는 해도 느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 나가서 한번 보시면은 아 뭐가 틀렸나 이게 좀잘 보입니다. 여유를 두시고 한번 자기 그림이랑 원본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도 이게 저도 중간에 그리다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입이랑 요 부위가 안 닮지? 이러고서는 봤는데 기울기가 좀 틀렸더라고요. 아, 좀 이따가 아마 수정을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되게 미세한 수정을 하고 있죠. 이건 이런 건 진짜 살짝 느낌 차이거든요. 이런 거 조금 기울기 어느 정도는 좌우 이렇게 반전해가지고 느낌 보시고 뭐라고 해야 돼? 어디가 틀어지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 저번 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묘사 이눈 부분 이런 데할 때는 포인트가 일단 이게 되게 여자라서 화려한 화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쌩얼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쌩얼 처음에는 화장이 없는 쌩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눈의 구조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 후에 나중에 화장을 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리면 편한데 화장된 상태를 그대로 그리면 이게 눈의 구조를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드니까 이것도 약간 레이어 개념이죠. 사람의 쌩얼 위에 화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의 구조를 먼저 입체감을 내신 후에 그 위에 화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이제. 이제 입술을 지금 살짝 돌리니까 훨씬 낫죠? 저만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얼굴의 기울기를 살짝 틀려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상했던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돌려놓으니까 낫더라고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부분도 이제 조금씩 표시를 더 자세하게 해줍니다. 눈썹도 표시를. 그러니까 위치를 더 자세하게 표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형태가 더, 뭐지, 형태가 자세하게 나오면서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명도와 형태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약간 채도를 맞추는 느낌으로 하시면 아마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다 하긴 힘들거든요. 물론 익숙해지시면 귀신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고수분들 보면 귀신같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 작은 화면에서는 버거우니까 점점 화면을 키워서 하고 있죠. 눈을 그릴 거니까 눈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정확한 명도를 찾아주기 위해서 명도와 색도 찾아주겠죠? 묘사를 합니다. 보고서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그냥 관찰 많이 하고 똑같은 색, 똑같은 위치에 그래 넣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느낌 잡을 때는 화장을 해놨는데 이제 없애고서는 눈에 그 덩어리감을 내죠. 서양인 특유의 눈꺼풀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 덩어리감을 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썹 이런 거안 그리죠? 처음에는 그리실 필요가 없어요. 눈의 덩어리를 확실하게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눈동자 같은 경우에도 뭐, 되게, 할 말이 많은 오브젝트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해보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면이라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게 45도나 측면일 때는 눈동자가 이게 재밌는 게 많아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면 눈동자를 뭐 눈동자에 있는 홍채나 뭐 이런 거뭐결 같은 걸다 그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지금은 그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랄까 묘사는 묘사여도 완전히 끝내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끝내려는 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딱 눈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것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꺼풀도 이 눈들은 그 가죽이 되게 얇지만 그래도 입체감은 다 가지고 있어요. 되게 입체감을 생략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입체감을 꼭 내주시고 이 얇은 곳에도 입체감이 있어요. 덩어리감이 내주시고 반사광도 좀 넣어주시고 그러면 리얼함이 좀 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화면이 작아서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막 점을 찍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 그리시다 보면 이게 그림이 픽셀로 보이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여기는 애매한 데가 있어요. 형태 이런 데요. 그런 데는 애매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말고. 점으로 보면 점으로 그리시면 돼요. 픽셀로 보면 픽셀로 그리면 되고. 그거를 그라데이션을 잘 내서 그리려고 하면은 그게 어색해지는 거거든요. 그라데이션을 물론 내는데, 그라데이션을 점으로도 낼수 있는 거고, 부드럽게 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뭐, 점을 찍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점이 있어야 그림이 오히려 풍성해지고, 디테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눈 같은 부분에는, 그, 미세한 변화가 너무 많아서, 점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매끈하게 그리면 그게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럴 때 많이 당황해 하는데, 점으로 보시면 점으로 과감히 그리세요. 지금도 이제, 덩어리를 그리고, 톤을 맞춰주고 있죠? 지금, 이게, 그런데, 전부, 위치와 덩어리만 맞추는 겁니다. 이게 눈은 지금 묘사단계이긴 하긴 한데, 지금까지 한 번도 덩어리를 사실상 잡은 적이 없어서 지금 덩어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지난 영상에 사실은 해놨어야죠. 지난 영상에서 덩어리를 잡았는데, 제가 눈은 덩어리를 안 잡고, 시간 관계상 넘어갔거든요. 눈도 덩어리 잡는 단계에서 같이 잡아주셔야 이제 연습하실 때 그렇게 저희 나중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렇게 프로세스를 잡는 게 좋아요. 덩어리 잡을 땐 모든 부위를 덩어리 잡고 묘사할 땐 모든 부위를 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최대한 이제 덩어리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확실히 있어야 사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죠. 약간 생얼 느낌 나나요? 정글의 법칙 같죠? 생얼 연예인들. 화장이 없으면은 약간 눈도 작아 보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